안녕하세요. 은행나무의 박원장입니다. 그럼 단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이나 베이직 도면에 문제에서 주어진 사항에 따라서 섹션 라인, 즉 A와 A 다시 또는 B, B 다시라고 마킹을 하셔야 합니다. 화살표를 하시고요. 그려야 할 도면을 제도판에다가 놓기 위해서는 먼저 그렸던 도면을 약간 떼어서 제도판 상단에다가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레이싱지나 종이를 놓고 편의상 종이로 설명드릴게요. 종이를 놓고 붙입니다. 윤곽선은 먼저 그리시고요. 그리고 약 3분의 1과 3분의 1, 즉, 세 칸이죠. 약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은선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제란이 있죠. 답안지 3, 그리고 밑에 답면도라고 하는 거. 화면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아서 카메라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쪽의 사이트 라인과 섹션 라인의 좌측에 걸려 있는 선, 예, 도면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은선으로 가져오시고 우측의 사이트 라인과 섹션 라인이 만나는 끝선이죠. 그려야 할 구간을 즉 표시를 은선으로 하시고 본 스케일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스케일로 약 7m, 때에 따라서는 5m까지만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은선을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하실 일은 경계석 부분들이죠. 예, 상단의 평면에 도면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경계석 부분들을 마킹을 하시는데 프리핸드로 경계석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녹지 공간은요, 프리핸드로 굉장히 진하고 두툼하게 그려주세요. 포장 공간은 0,0에서 진하게 왔다 갔다 포장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라운드 레벨인 GL선입니다. 다시 흑선은 프리핸드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시설물을 그리는 겁니다. 시설물은 놀이시설물, 파고라, 벤치, 휴지통, 이런 본인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비슷하게 그리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쭉 그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설물들은 인출선을 내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인출선은 3개 이상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레벨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또 레벨은 마킹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시설물이 끝나면 수목 보호대 겸 벤치가 이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자 겸 수목 보호대가 있는 거 그려보겠습니다. 그리시고 바로 베이식은 학원생들은 베이식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단면도 그림법을 표현했지만 유튜브에서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수평으로 약간 넓게 해서 낙엽수, 왕벗이면 왕벗, 이거를 표현해 줍니다. 잔선은 필요 없고요. 단번에 딱 그려 주십니다. 바로 옆에 휴먼 스케일을 위해서 사람을 약 1.8m 해서 그려 주면 되겠고요. 어린이나 또는 어른들을 반드시 그려 주셔서 전체 구간에서 3명, 휴먼 스케일은 3명 이상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울타리 경계 부분에 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목들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수목은 평면도에서 H가 3.0, 3.5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인출선에 그대로 해서 약간 크거나 약간 넓게 그려도 좋습니다. 소나무 밑에 진달래를 표현합니다. 약간 둥그스럽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밑에 시설물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구간선을 표현해 줍니다. 전체 구간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명칭을 쓰고요. 식재 공간 또는 녹지 공간이라고 쓰시고요. 경계석 부분이 각 공간을 끊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 잘 보시거나 또는 평면을 봐서 명칭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을 다는데요. 약 중간에서 살짝 위쪽으로 해서 원형으로 테이블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단면도를 작성하면서 우측에 방향 표시나 바스케일을 그리신 분이 있는데 그러한 거는 마킹하지 않고 여기에 스케일은 1대 200, 1대 3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A와 A-C를 단면도 상단에다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마킹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인출선이 빠졌으면 누락이 됐으면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박원장이었습니다.